한번 봐요. 한번 남자친구도 한 번도 못 사귀었는데요. 아, 웃소리지? 야, 근데 그 말아? 소개팅남이 진짜 소개팅을 하려고 살펴고 있었던 거. 희영이 누군지 알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아, 네. 문화선 내릴까요? 네, 아, 네. 네. 음식도 드실래요? 술 좋아하세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엄청 진한 사람 좋아해요. 엄청 진하게 생기셨는데? 너무 술에 취한 건지 모르게 취한 저것들이 미쳤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핫도그 TV에서 일하고 있는 24살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적인 거는 저랑 조금 반대되시는 분? 제가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편이다 보니까 좀 남자답게 생기신 분 좋아해요. 되게 이목구비 뚜렷하신 분? 성격적으로는 좀 재밌고 배려심 있는 분? 일단 둘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하진 않아서 좀 떨리네요.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한나나물 김수빈 씨. 네, 김수빈 씨입니다. 김수빈 씨고 오늘 소개팅 남의 친동생. 친오빠 소개팅하는 거 세계 최초 구경하는 김수빈 씨고 여기는 아 저는 이제 소개팅 경험이 또 있어서 난생 첫 소개팅 저의 썸녀를 떠나보낸 날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자꾸 얼굴을 쓱 보더니 저분 얼굴 쓱 보더니 기동님 나랑 이제 빠이라고 어쩌게 열심히 화장을 네. 가지고 붙이고 있네. 나도 자꾸 빠이빠이 거려요. 나 이제 나 바로 버려. 잘생긴다고 했으니까 희연이 스타일이야 완전. 희연 이제 들어가세요. 저기 보여. 저기. 파이팅. 파이팅. 네, 들어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아, 문화선 내릴까요? 네, 아, 네. 뭐야, 뭐야. 물준대, 물준대. 목소리, 아, 듣기 싫어서 내릴까? 희연도 지금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많이 덥죠? 네.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나아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잘... 아 미친. 메뉴부터 시킬까요? 네, 그럴까요? 메뉴? 메뉴를 시켜요?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파스타 좋아해요. 파스타. 하나 부르실래요? 리소또? 제가 파스타 한번 드릴까? 그냥 김치 볶음밥 드세요. 아, 좋아요. 와인 한잔 할까요? 어, 좋아요. 와인도 먹는데요? 와인을 먹는데? 아니 술 먹는데요 바로? 저것들이 미쳤나? 미쳤나? 바로 술을 먹어? 아니 와인을 시킨다고? 소개팅 자리에서 와인을 시킨다. 아 저 성함을 몰라가지고. 아 저 김종민이요. 김종민이요? 네네. 저는 김희연. 영상에서 많이 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희연이 근데 지금 리드를 하고 있어요. 오, 몇 살 같아요? 몇 살 같아요? 나왔어요. 26? 맞아요? 27이에요. 7이에요? 네. 아, 진짜? 저는 24이에요. 24. 네, 들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얼굴이 되게 작으시네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술 좋아하세요? 네, 저 술 좋아해요. 아, 진짜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소주 맥주 다 안 가리고. 진짜요? 네. 소주 얼마나 드세요? 3병? 3병? 네. 진짜? 네, 3병. 와, 잘 드시는구나. 리액션이 대박이다. 아니, 희연 방청객이야 거의. 주사 심한 여자 싫어하세요? 주사 있으시죠? 아니요. 없어요? 네. 와, 거짓말을 쳐요? 주사 말할까 버려. 그냥 잔다고요? 저분 안기고 매달리는 거 주특기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 무슨 일 하세요 혹시? 아, 저 그냥 일반 사무직. 사무직? 네. 그냥 회사원이신 거예요? 네, 그냥 일반 회사. 저도 회사원이에요. 저도 호구조사 됐고 빨리 술 먹고 싶다. 약간 어색한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호감은 있어. 호감 있는 것 네. 같아. 왜냐면 술 안 마시거든. 네. 옷 되게 잘 입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 움직여. 움직여. 아, 예. 주문하신 와인 나왔습니다. 아, 네, 와인 빨리 놓고 나가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알바생 분 드리겠습니다. 짠 한번 하실래요? 네. 좀 알코올이 들어가야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몸이 되게 좋으시다. 몸이 되게 좋으시다. 아, 그 취미로 운동. 아, 그래요? 다음 달에 또 바디 프로필을 아, 찍어야 돼서. 저도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요.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요. 바디 프로필 찍고 싶다는 얘기는 우리 같이 벗어보자 얘기 아니야? 막말로? 어? 막말로. 주문하신 파스타랑 아, 김치볶음 아, 나왔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집게 같은 거 있나요? 아, 집게요? 네, 네. 집게나 퍼먹을게요. 아, 집게를 드릴까요? 네, 네. 집게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연애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요? 저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못소리 네. 그래서 몰라요. 아, 이제 차차 알아가야죠. 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사는 곳은 어디세요? 아, 안산이요. 어디 사세요? 저는 수원이요. 수원? 진짜요? 네. 엄청 가깝네? 그러면 수원에서 자취하세요? 네. 자취하세요? 아, 그래요? 네. 자취하는데. 와, 희원이 그냥 끝까지 쳐다본다. 그니까. 아이콘택. 네, 둘 다 진짜 아이콘택이. 왜 집게를 안 갖다 주시지? 저기요, 집게 좀 갖다 주세요. 씨발, 진짜. 아,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 신경 쓰지 마세요. 맛있다. 취해요? 좀 취하는 거네. 취한데요, 구라 존나 간다. 와인 3병 먹는다 그랬는데 벌써. 어? 저 멘트 뭐죠? 술 잘 드신다고 하잖아. 술에 취하는 건지 분위기 취한 건지.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정해야 돼. 왜 이렇게 진정 못하세요? 갤럭시 워치 심장 박동수 좀 봐도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이걸 재야 되죠. 오! 가요? 저것들이 미쳤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잠깐만, 저 뭐 들어갈 거 없나 저기? 칼 갖다 달라고 안 했나? 손을 절단해 버리게 손을. 103인데 엄청 뛰시는구나. 엄청 긴장하셨네. 원래 긴장을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왜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높은가 봐요. 저 잘생긴 사람 좋아하거든요. 시연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하거든. 시연 웃긴 사람 좋아하거든. 본인 얘기하시는 거 같아. 엄청 진한 사람 좋아해요. 아, 진한 사람? 왜요? 엄청 진하게 생기셨는데? 엄청 진하게 생기셨는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아, 진짜? 부끄러움 많으신... 그래서 아인가? 아, 근데 이게... 같이 가야지. 혼자 앞서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상대가 입장에서. 남자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근데 저 정도
괜찮지 않아? 아 그럼 좀 조금 좀 부담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짠 한번 더 하실래요? 응. 괜찮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적극적이에요 지금. 이러면 까요. 아 너무 좋아하는 티를. 네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 조언을 좀 해줄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시현 어때 지금? 마음에 쏙 들어? 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아니 솔직하게 뭐 어때? 뭐 어때? 어. 아니 보기에는 존나 마음에 들어갖고 계속 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희연은 존나 관심 있어 보이는데 희연은 이러고 대화해 거의. 남자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뒤로 가. 희연 언행 불일치야 지금. 뭐가 43%야? 솔직하게 얘기해요? 200% 100% 조금 살짝 빼. 살짝 빼? 어 살짝 빼.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약간 마음이 100%라면 몇 프로 정도? 20%? 20%고요. 아 이게 뭐 이제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진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아직 그냥 있었어. 아직 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뛴 것 같아요. 근데 언행 불치예요 약간.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이러고 바로 돌아서 가버리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렇게 철벅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좀 신중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좀 혹시 오해하셨나요? 절벽치는 걸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즐거웠어요.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진짜요? 감동이다. 지금 이 시간으로 알아가기엔 좀 짧죠? 좀 짧죠. 오 마지막에 뭔가 갑자기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다. 하이파이브라도 할래요? 아 그 한번 할까요?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열로 가고 넬로 가고 비었어요 지금. 아 희연 제발 저기 안 갔으면 좋겠다. 진짜. 자 선택의 순간 과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뽑아요. 저도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요. 과연. 밖에서 마주치겠다. 밖으로 따라가 봐. 따라가 봐. 외적인 부분은 이상형이랑 그래도 많이 부합했는데 대화할 때 조금 재밌다거나 그런 느낌이 더 막 얘기하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아 잘생기셨어요. 엄청 잘생기셨는데 모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적인 거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그 소개팅으로 아 외적인 것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희동씨? 그 제가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네. 대구를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하기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그러면 마음에 드셨는데 어쩔 수 없이 네. 마음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는데 차마 거기에서 대구 내려가서 못 볼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언젠간 인연이면은 만나겠죠 라는 의미로 그랬어요. 만나서 반가웠고요. 상황이 상황이지라 어쩔 수가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어색하시겠어요? 밖에서 와 희연 까였으면 나 욕 뒤지게 먹었어.